딱 하나만 묻자. 이혼 사유 중에 나도 포함이야. 사진을 받았어. 그리고 그 사진을 보낸 사람도 알게 됐어. 나보다 먼저 내 이혼 걱정해준 거. 고마워. 그 사진들. 상처일 때 있었어. 바라는 거 없는 사이고, 서운할 것도 없는 사이고. 보통 부부도 아니지만 가끔 그렇더라. 나 진짜 혼자구나. 그런 생각. 다 작성해놨어. 내 도장도 찍어놨고. 당신 것만 찍으면 돼. 이게 내 결혼의 결말이구나. 좀 더 괜찮은 결말은 없었나? 그리운 것들이 사라질 때 나 좀 채워주라. 오늘 너 우리 너무 좋았어. 다시 죽을까봐. 선 긋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싶어서 비즈니스도 이렇게 칼같이 안 하겠다. 아까 보니까 새 차 샀던데 왜 스포츠카 몰고 다녔어? 당신이 비웃잖아. 그게 좋아서. 목요일에 영화 시사회 있어. 당신이 말한 대로 편집 고쳤는데 검사로 올 수 있나? 당신이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 줄은 몰랐네. 그냥 내 인생의 로맨틱 코미디는 단 한 신도 없을 것 같아서. 앉지마! 먹지마! 하지마. 국간장이 있는데 왜 진간장을 넣었어? 진간장이 유명하잖아. 진짜 간장. 아, 그럼 국간장은 그럼 가짜 간장이야? 저녁 먹자. 사온 걸로. 축하해, 송가경. 꼭 이혼해주겠다던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. 이제 당신을 얽매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. 그러네. 당분간 푹 쉬어. 돈 많은 백수는 할만해. 정 할 거 없으면 나랑 연애나 하고. 우리 결혼도 이혼도 다 해봤는데 연애 못 해봤잖아. 못할 것 같아. 그렇구나. 나 사라질 거거든. 사라진 줄 알았어. 사라지기 전엔 사라진다 말할게.
사라지기 전에 사라진다 말하기로 약속했잖아. 나도 약속 지키는 거야. 그럼 어쩔 수 없네. 짝사랑 해야겠네.